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페루에서 아주 기가 막힌 벽화가 하나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보실까요? 아마 이게 지금 거미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거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3천여 년 전에 고대 조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컬러 거미라고 합니다. 컬러 거미. 이게 왜 거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 거미지 이게? 네. 쿠피스니케 문명이래요. 거미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데 3000년 전이니까 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보시면 이거 지금 이거는 좀 컬러를 좀 지금 돋보이게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일반 조명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3000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컬러 벽화가 남미의 페루에서 발굴됐다. 페루의 리베르타드 지역에서 발굴된 벽화는 토담에 그린 것으로 한 생명체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 가면서 봐. 생명체야. 칼이 어딨지? 야, 이거 참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그쵸?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다리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쭉쭉 뻗은 게. 어쨌든 볼까요 뭐. 그래서 페루 고고학계는 약 3200년 전 쿠피스니케 문명 당시에 제작된 벽화로 보인다 하면서 벽화에 등장하는 생명체를 당시 거룩한 존재로 신성시 여겨졌던 거미로 추정했다. 우리가 남미 하면은 잉카 마야 뭐 이런 문명밖에 모르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쿠피스니케 문명이라는 게 있었네요. 신기합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있던 벽화는 농민들에 의해서 우연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다가 벽화를 발견했다. 한마디하면 손상될 뻔했겠네. 아, 그래서 여기 손상된 거, 여기서 여러분 얘기로 이게 지금 갈퀴가 이런 게 지금 포크레인 자국인가 보다. 그죠? 여러분, 이거. 이런 게. 네 개로 됐고,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좀 거져졌네. 그쵸? 저건가? 참 그때 알아보기 어렵네. 여기 머리인가? 여기가 머리, 오히려 이 노란색이 아니라 요건가 머리가? 모르겠네. 잘, 그죠? 보기 힘드네요.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농민들이 지난해 11월 10일 처음으로 벽화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면서 농민들로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작업 과정에서 벽화를 포함해서 유적의 일부가 파괴됐다. 그 원래 모습이 아니라 일부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토담은 신전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고학자 페렌 카스티오라고 하는 분은 쿠피스니케 문명이 신성한 존재로 여기던 거미가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토담이 비루 계곡을 가로지르는 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신전 같은 거, 그죠? 종교의식의 재단, 거행되던 곳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왜 거미를 그걸 했을까요? 신성한 존재를 여겼을까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줄을 타고 내려오고 막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카스티오는 강을 향해서 성수를 섬기는 종교적 의식이 정기적으로 거행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해마다 고산지대에서 빗물이 내려오는 1월에서 3월 종교의식이 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을 했다고 하네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쿠피스니케라는 문명은 종교심이 강했던 문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세라믹 성물이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야, 이런 문명들도 있네.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문명을 꼽혔다가 사라졌던 문명인 것 같죠. 그래서 동물이나 과일 등 당시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던 존재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워서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처럼 그죠? 그래서 성물로 모시는 것은 쿠피스니케 문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쿠피스니케 문명은 이렇게 제작한 성물에 빨강색이나 검정색, 갈색 등 짙은 색을 입히곤 했다. 굉장히 화려한 색채의 그런 문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색채가 그렇죠. 무슨 분홍색, 빨간색도 들어있고 노란색도 보이고 그런 거 보면 색채를 채색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문화인가 보죠. 그래서 고고학계는 벽화가 뚜렷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도 이런 당시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건 그쪽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한 문명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문명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